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박사TV 김규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식박사TV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엄청 좋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지식산업센터 값이 평균 1,000만원을 다 훌쩍 넘었는데요. 이곳은 가격도 저렴한 아직도 80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는 어디냐 하면 평택 포승 오션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자, 제가 지난달에 평택의 삼성전자 바로 앞에 있는 MS원타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의 인기가 엄청 좋아서 정말 하루 만에 완판을 하였기 때문에 자 MS원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없습니다. 완전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똑같은 평택인데요. 여기 평택은 평택항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평택항 근처에는 많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에서 많은 수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곳에 물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야말로 굉장히 잘 되는 곳인데요. 대장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첫 번째 좋은 점, 대장 지식산업센터예요. 왜 대장이냐? 지상 40층까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자, 지상 40층까지 올라가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40층에서 완전 바다를 바라보면 평택항을 바라다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40층은 자, 스카이 라운지예요. 상업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40층에서 완전히 평택항을 쳐다보면은 서해바다가 쫙 있고요. 서해대교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대장 지식산업센터였고요. 두 번째 브랜드 네임인 대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대우 오션뷰 지식산업센터, 대기업이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짓는 거면 아무래도 브랜드 값을 하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가방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든 브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자, 물론 상업시설도 엄청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낮은 공장들이기 때문에 가게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가가 여기로 밀려들면은 상가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드라이브인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이 있는데 여기 드라이브인을 받는다면 바로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브인 굉장히 귀한데 여기는 물류 그리고 제조들도 많은 평택항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또 라이브 오피스가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좀 잘 곳이 없어요. 어디 좀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도 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오피스야말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있어요. 섹션 오피스도 있어요. 섹션 오피스도 38층, 39층, 뭐 30층 이상 이런 데서 바다를 쫙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라이브 오피스와 자 섹션 오피스의 위치는 제가 잠깐 헷갈려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점은요. 여기가요. 주변에 굉장히 낮은 공장들이 많고요. 그리고 항 많이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물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점에서 저는 이곳 지식산업센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택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요. 평택이 아주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같이 평택 오션뷰 대우 오션뷰 지식산업센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함께 가보시죠. 네, 여러분 지금 드론이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포승 오션뷰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저 여기 자리인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론이 출발하려고 지금 딱 앉아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네, 막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파란 이 벌판 여기가 우리 오션뷰 대우 지식산업센터 들어갈 자리예요. 그래서 딱 올라가면은 앞에가 바로 낮은 공장들이에요. 그리고 자, 공장에서 저기 멀리 내려다보면은요, 바다예요. 저게 바로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 쭉 있는 게 서해대교예요.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죠? 서해대교가 멋있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요, 주변에도 다 공장들이고요,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요, 다 공장이에요. 낮은 공장들이에요. 우리 위치는 여기입니다. 우리 오션뷰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여기고요. 바로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아주 그 오션뷰 지식산업센터의 경치를 더 좋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공장들이 보이고 다시 서해바다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드론이 아주 똑똑해서 이 서해바다를 이렇게 잘 보여주네요. 서해대교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서해대교를 멋있게 보여주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씨가 여기 지금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조금씩 돌고 있어요. 제가 이 주변에서 가게가 뭐 있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가게를 가기 위해서 내려가서 여기가 평택항이거든요. 평택항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배 무슨 물류들은 많이 다녔는데 그리고 주변에는 다 이렇게 낮은 공장들이에요. 굉장히 산업단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많은 곳들의 산업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공장들이 나지막하기 때문에 우리가 40층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40층으로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다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장 지식산업센터 다 낮은 곳에 홀로 40층이잖아요. 이곳이 바로 오션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자리예요. 이 오션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자리고 이게 낮은 동산이었어요. 낮은 동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동산이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주변에는 그냥 다 낮은 건물들만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드론 씨가 이렇게 하늘을 날라서 한 바퀴 돌려서 저희가 여기쯤 서 있는데 여기 우산 쓰고 서 있죠. 여기로 다시 드론이가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자리예요. 우리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게. 자, 포승, 평택 포승 2 일반산업단지 오션 비즈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자, 여기는 지금 2035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2035년에는 90만 명의 인구가 될 거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개발 산업으로 미래 가치는 쭉쭉쭉 올라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동평택에 뭐가 있을까요? 고덕 산업단지. 삼성이 175억 원을 투자하는 자, P1, P2에서 P6까지 개발하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는 정말 고덕, 그리고 바로 옆에 송탄, 그리고 여기 브레인시티 이렇게 완전 행정문화 도시 고덕 송탄 중심이 바로 이쪽이에요. 지제역도 여기 있고 조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만 너무 많이 개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동서균형개발계획이 이미 섰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요, 바로 서평택. 서평택은 바로 어디냐? 안중, 보승, 현덕 요 지역이에요. 여기는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으로 많은 물류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쪽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승 안중 지역 발전을 더욱더 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평택 개발이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평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우리 포승지구 주변에는 현덕지구가 있어요. 또
포승 BIX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경제 자유무역구역 평택 포승 이게 BIX예요. 여기 아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거 그리고 평택항이 있잖아요. 여기 평택항만배후단지 개발할 거고요. 화양신도시는 뭐 아파트 같은 거 많이 지을 거고요. 현덕지구도 아파트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런데 평택에는 자동차 클러스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 기업으로는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 평택 포승 BIX 그리고 평택 항만 배후단지 개발 거기다가 집들 직주근접이잖아요. 집들은 화양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그리고 관광지구 개발을 해서 평택호 관광 개발을 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개발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미래 가치가 향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포옷은 이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은 평택2 일반 산업단지는 누가 했냐? 포승 산단 주식회사가 했습니다. 여긴 누가 들어왔냐? 식료품, 아까 보니까 낮았잖아요. 금속 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송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요. 위치는 포승 만오리 일대입니다. 여기가 2007년부터 개발해가지고 포승 산업단지인데요. 11월부터 2015년까지 개발해서 평택 그 산업단지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산업단지 내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이름은 평택 오션비즈 지식산업센터예요. 대지 면적이 엄청 커요. 12,300평이나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여기에 약 6만 7천 평이나 지을 거예요. 근린 생활은 약 자 5천 평이나 지을 거예요. 그래서 총 연면적은 7만 2천 평이에요. 평택항 업무 복합시설이고요. 랜드마크예요. 어디나 항상 랜드마크는 자 투자 가치가 좋다고 했죠. 가치가 상승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가 40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서 보거나 랜드마크입니다. 자, 위치는 대지 위치 보겠어요. 평택시 포승읍 만오리 687-2번지 일대입니다. 자, 대지 면적은 12,000평이나 되고요. 연면적이 72,000평이나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까지 지식산업센터, 뭐 제조, 섹션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 다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아까 보시다시피 주변에 아주 공장들만 있잖아요. 여기 지산 생기면 그 공장들에서 여기 상가로 많이 먹으러 오고 놀러 오고 커피 마시러 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건물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자, 40층인데 자, 이쪽은 G존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24층인데 여기는 F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40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상가예요, 이거는. 그리고 높은 층에 뭐가 있나? 26에서 39층은 섹션 오피스예요. 섹션 공장이죠. 그리고 자 12층에서 24층은 2존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스마트 공장, 즉 다른 데서 말하는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9층에서 11층, 여기는 스마트 플러스 섹션형 공장인데요. 섹션형 공장은 테라스가 있다는 거. 테라스가 봐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5층에서 8층은 섹션형 공장인데 테라스형이라는 거. 테라스 굉장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이 있는데요. 2층에서 24층까지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 자, 그리고 1층에서 2층은 스트릿형 근생이에서 1, 2층이 상가라는 소리예요. 쇼핑몰로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앵커 터넌트, 앵커 터넌트래요. 그리고 지하 1층에서 4층은 제조형인데 1층하고 2층이 근생이니까 제조형은 지하랑 3층, 4층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라이브인의 도어투도어죠. 제조형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뭐 상가 하나에
드라이브인,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지식산업센터여도 교통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보면은요,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광역입지를 보면은 서해안 평택 시흥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물류가 가기 좋겠죠? 평택항에서 이미 많은 물류가 내리겠죠? 등 다수 광역 교통망을 보유한 수도권 서남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철도를 보면은요, 서해선, 복선, 전철,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등 지속적인 광역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요, 송산에서 홍성 간 복선 전철입니다. 신설이에요. 그래서 2023년 10월 개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포승 평택 간 철도 연장 사업이 지금 2023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평택 포승읍에서 충남 부여 1단계 구간이 24년 개통 예정이고요. 2단계는 부여 익산 구간이고요. 29년 착공 예정이에요. 당진 천안 고속도로 당진에서 천안 구간이 총 43.90km인데요. 27년 개통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예정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서부권 핵심 광역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서해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 평택항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교통망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은 매우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서부권 광역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서부권 교통 요충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가려면 다 이곳을 지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업지 평택, 동서간 균형 발전, 요충지 입지이고요. 수도권, 충청권 접근성이 여기서 매우 좋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평택시 인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만큼 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이죠. 경제활동 연령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30, 4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2035년에 90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사업체가 점점 증가하고요. 또 사업체 종사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내지 4인 기업이 굉장히 많고요. 자, 사업체가 뭐가 많냐? 도매 및 소매업이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물류가 많으니까 도소매가 많죠. 자, 여기는 주변 평택 포승 BIX도 있고요. 항만 배후단지 현덕지구 등 다수 개발 호재가 있는데 평택항 개발 라인의 시작점입니다.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어요. 자동차들을 여기서 많이 만들죠. 화양 신도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현덕지구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를 많이 진다는 소리예요. 평택 관광단지가 있어요. 자, 관광 가도 좋다는 소리죠. 평택 항만 배후단지가 있어. 여기 많이 개발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평택 포승 BIX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철들이 복선 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를 한번 볼까요?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자동차 클러스터 주변에는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이죠. 자, 물류 산업을 이쪽에 육성을 해도 되는 이유가 이 현대 모비스 부품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성 클러스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케아 코리아 등 물류 시설이 필요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소 경제 도시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목표랍니다. 자, 수소 경제 도시예요. 현덕지구. 사업 시행자 공공개발 추진 예정이고요. 경기 경제 자유구역 조성 의지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승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광리 1원에는 이렇게 여러분 자, 황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고시를 했기 때문에 자, 이쪽에 또 개발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최대 자동차 화물 처리 항만 육성을 위한 자동차 특화 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평택 항만 배후 단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 평택항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야만 평택항에서 외국에 수출도 쉽고 또한 자, 국내로 많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그렇게 자동차, 가죽 모피, 가구, 완구, 예술품, 신발, 모자, 기계, 전기 제품, 섬유 제품, 철제 등의 산업 등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자, 무엇이냐? 자동차예요. 평택시 동부가 무역 중심지 및 자동차, 미래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개발을 해서 자동차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평택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친환경 복합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서 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해안 관광 메카가 바로 어디냐?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이 평택호 관광단지를 점점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테마공원, 다목적 캠핑장 이런 거 만들고요. 테마파크, 워터랜드, 생태체험관, 미리나 시설, 관광호텔 등을 만들고요. 쇼핑아울렛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양신도시, 여기는 서평택 대규모 항만 배후 단지 조성하는 곳인데요. 주거 단지예요. 주거, 공공기관, 의료시설, 복합 단지.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홍성 안중 송산 간 고속철도 신설할 예정이고요. 신안산선 연계를 하면은 평택에서 서울까지 5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도심 간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게 바로 서해선 복선 전철역인데요. 바로 자 15년에 착공했고요. 21년 12월에 자 97% 공정이 됐습니다. 23년에 완성이 될 거예요. 보시면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갑니다. 또한 포승 평택선이 있는데요. 자 포승 평택선 얘도 평택에서 포승간 30km인데 산업 및 여객 수송 철도인데요. 평택시 동서간 접근성 향상, 동서균형 발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랜드마크인 평택의 랜드마크인 오션비즈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렸어요. 여기는 차별화된 상품으로 40층이 중요합니다. 40층. 그 다음에 바다가 보여요. 평택 항 하버뷰. 그 다음에 라이브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가 있다는 거. 휴식 공간이 다양하다는 거. 자, 드라이브인 시스템 굉장히 귀하다는 거. 그리고 도어투도어인 드라이브인 시스템 지식산업센터라는 거. 그리고 층고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회의실도 있다는 거. 자, 계속 했던 거라서요. 더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크릿 가든도 있고요. 자, 근생이 아주 특화가 돼 있어요. 센터 스퀘어도 있고요. 스카이웍스도 있고요. 스카이웍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다가 보이겠죠? 핑크 에비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설계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평택 오션뷰 지식산업센터 잘 들으셨죠? 40층, 자 대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대장지식산업센터, 오션뷰 지식산업센터는 실기업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평택에 오션뷰 지식산업센터 실기업 계시면 많은 연락 주시고요. 요 밑에 입주 의향서 넣어놓을 테니까 실기업 되시거나 꼭 바다뷰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입주 의향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그런 지식산업센터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